이렇게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아니 보여주지 마. 전 살면서 이렇게 입어본 적이 없어요. 바지를 최대한 올리고. 오늘 살라 파퍼먼스 했습니다. 살라 파퍼먼스. 베리베리 원하스 아나나업 선배님들 더보이 선배님들과 함께 한 명씩 땅땅땅땅땅땅 솔로 무대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아주 그냥 죽고 다오 잘해야 되는데 우리 팀을 대표해서는 만큼 잘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돼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해줄게. 힘 풀어야지. 힘 풀어야지. 힘 푼 거야. 여기 맞지? 어. 아니야 거기 아니었어. 거기 아니었어. 여기야. 어 거기야 거기야. 어, 어. 아 근데 하니까 막상 줄어든 것 같긴 해. 바로? 어 바로. 바 이게, 이게 바로. 아니, 바로 효과가 난다니까. 근데 소리를 못 내. 너무 아파서. 진짜 이렇게 돼. 소리 내면 턱 빠질 것 같아. 턱을 이렇게 앞으로 누르니까 아 이렇게 돼. 어제 그래서 저랑 서우 형 안 부르려고 초밥 먹었단 말이야. 근데 샵 가자마자 초밥? 얘는 요만큼 있고 탄수화물이 이만큼인데 우리는 그냥 튀김 뭐 이런 거 짠 거 아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탄수화물 덩어리였어요 초밥은. 예 그리고 아 역시 초밥엔 김치지 않습니까? 아니 우동 우동 거기 우동이 김치가 아, 우동에 김치를 같이 먹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거기 김치 있어요? 이러면서 김치 안 주셨는데 김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김치를 바지 안에 양말 넣어요. 멋진 패션인걸? 어때요? 아니 단상 부르긴 하는데 제가 거의 태어나서 입은 의상들 중에 가장 강렬한 일단 속으로 하는 것들 지금 굉장히 이제 스타일리스트님께서 힘을 빡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무대를 빡 멋지게 끝내보겠습니다. 밀가루 못 먹는 날이 형 하트 만들어줘. 머리위로 나랑 하자. 머리위로 하트 만들어줘. 저 아직 제 모습 못 봤어요. 저 진짜로 못 봤어요. 가리고 있어요. 눈 가리고 있었어요. 못 보겠어. 나중에 제대로 보겠습니다. 난 할 거야. 나 하트를 못 만든다. 난 내 건 찍어야지. 살짝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내가 좀 이렇게 내려서 왜? 여긴 안 보이지? 아 위에는 못 찍을 수 있다? 찍으셔. 잘 찍었어 잘 찍었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오늘 식순호랑 컴백홈이랑 투비올란트비랑 에어플레이니요. 오랜만에 또 콘서트 아닌 콘서트 시기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섹시 컨셉과 큐트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옆으로 매는 왕리본을 한번 가운데로 가져와 봤어요. 개 같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멍멍 어머 조심 안 해 너. 뭐 무니까 동물 같지 않냐? 강아지를 썼어야지 개가 아니라 저거를 불건하기만 하니까 왜 이렇게 이상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 나 방금 까지 들고 있었는데. 방금까지 들고 있었는데.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거. 이거 보세요 멤버들. 나도 몰라. 이게 좀 어디 나왔어? 손톱으로 내는데 뭘? 너한테 날려. 보란. 왜 웃어? 아니 갑자기 보고 웃으셔가지고 나도 마주치고 웃은 거지. 너 아니야? 아 네. 네. 나를 믿지도 못하고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도와줄 사람. 저 아니야. 너아 나 아니라. 밀파르기. 아니 왜 나한테 그러냐고 여기 떨어져 있는 거를. 어? 소형일 수도 있고 지금 본형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그래. 너가 범인 이유가 뭔지 알아? 왜?
너가 범인이 아니면 이렇게 곤이 맞지를 않아요. 나 아니라고. 드래퍼스님! 아, 사건의 전개를 알려줘. 봐봐. 형이 이거 옷을 입으려고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었어. 그리고 형이 이걸 입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입는데 내가 쏙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형이 갑자기 주머니에 손 넣고 절로 가는 거야. 분명 자기가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돼. 양아치야? 양아치이너? 양아치들고 드릴번지. 정말 대놓고 가져가도 모르는 바보 형입니다. 노력해. 더 할 수 있어. 더 섹시하게. 더 노력해. 더 턱선 더 형보다 살짝 입술 말고 형보다 살짝 입술 살짝 깨물어 살짝 아까지 한공댕이랑 한공댕이야. 아 뭐래 이제 하나가 한공댕이야. 야, 손동주 너무 좋아. 아, 야, 똥꼬는 침뱉어. 우리 침뱉어, 더러워. 왜 침을요? 어디서 닦아? 너 아기 힘이 너무 세. 오, 권이 멋있다. 사실 그거 어떤 형은 못 들어. 들어봐. 우리 둘 들어봐. 앉아, 그냥. 동기동기 사이가 정말 좋아. 그치. 여기 소영 멋있다, 딱인데. 소야. 우리가 왕립을 하는 애들 안 좋아. 맞아, 여기 앉으면 돼. 우리가 왕립을 하는 애들 안 좋아해. 왕립은? 아, 더 크게 해도 돼요, 이거. 알람나고 안 뜨고. 안 뜨고, 안 뜨고, 안 뜨고, 안 뜨고. 우린 먹으러 갈래. 어디로 올라와? 아, 뭐야 이게. 짜란. 내가 인형을 꽂아줄게. 그만 그 시간 되면 또 끝나고 오면 또 난리치고 그 다음 또 자. 왜 있지 않았니? 이소 일로 와. 너 틀렸지? 이거 네, 그거 틀렸어요. 갑자기 일주일 꼭 To be or not t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To be or not to be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원래는 약간 뭐지? 따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앞을 보니까 뭔가 이게 어울리는 거지. 그걸 해버렸어. 진짜 재밌어. 그 마지막에 원래 리허설 때 더 숙지 않았어? 아, 나 몰랐어. 야, 원래 이거잖아. 엔딩을 볼 수가 없는 게 우리 많이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안 보이잖아. 이렇게 봐야지. 아니, 안 보이는데 아니, 봤어. 그냥 노란색 머리야. 아, 환영이겠지. 나는 분명 아니라 생각했지. 올해 케이크 콘택트가 이제 또 마무리가 되었는데 너무 또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달린들 올해는 케이콘에서 또 직접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온택트로나마 이렇게 또 재밌게 달림들이랑 오늘도 논 것 같아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금방 또 찾아올게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 사랑해요. 빨리 소감이 날지. 빨리 소감이나 얘기해. 빨리 소감이나 얘기해. 애써 모르는 척. 애써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쁘다. 어쨌든 오늘 K 콘택트 자님들과 소중한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화이팅하는 원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희 30주년 콘서트 때 그때 네 30주년 때 딱 보여주기로 약속했어요. 가능합니다.